이번에는 네. 말하고 양인데 말부터 네. 이야기 좀 해주세요. 말띠. 말띠는 대화 관계도 좋고요. 올해 말띠들 대운이 들어왔습니다. 대운이 들어와서 모든 사업도 괜찮고 연애, 인간, 문서 다 들어옵니다. 들어오기 때문에 잘 잡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것도 추진하셔도 괜찮아요. 추진하셔서 뭐 대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사업을 이건 가게를 하신단 뭐든지 좋습니다. 그 다음에는요. 잘 맞는 띠. 양띠, 저기 말띠는 뭐 개띠. 개띠도 잘 맞아요. 개띠도 잘 맞고 뭐 소띠도 맞아요. 소띠도 맞고 있기 때문에 그 궁합은 또 괜찮습니다. 그 다음에 양띠요. 네. 양띠도 올해 괜찮아요. 양띠도 들어오신 분들 뭐 진짜 뭐 건물을 사든지 땅을 사든지 대박이랍니다.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이 양띠들은 부동산 쪽으로 올해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. 많은 이익을 보실 거예요. 그리고 뭐 양띠하고 맞는 궁합은요? 띠. 양띠하고 맞는 궁합은 말띠. 말띠 맞아요? 예. 개띠하고 잘 맞습니다. 그 다음에는요? 없어요? 네. 대개 보면 세 가지가 양띠, 이제 말띠, 개띠가 잘 맞고요. 잔나비띠도 잘 맞아요. 잔나비띠도 잘 맞아요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 안 맞으셨네? 원숭이랑 호랑이. 충입니다. 절대 하지 마세요. 충입니다. 절대 하지 마세요. 호랑이랑 원숭이 상충이에요? 네. 왜 하셨어요? 그때 무당 아니었죠? 무당 아니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